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 made and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와, 어렵다 이거.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comparison, 비교에 대해서. and 그리고 what you already know,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화선 무엇이라는 뜻도 있고 뭐만한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기가 문제인데 비교하다를 영어로 make comparison 하거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비교를 하다. 단어가 두 개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만들려고 하냐면 비교를 하다가 비교가 된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비교된 비교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가 PP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따 피자 나중에 피자 먹을 건데 피자를 먹다 그죠? 그러면 먹은 피자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실은 문법으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PP 형태가. 그 다음 then 그리고 나서 you may be able to,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뭘 이해할 수 있다? 비유가 은유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비유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비유나 은유는 뭐죠? 그 한서에는 고릴라.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얘 고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 한서연 학생은 지구상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오해를. 아, 니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입에 익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히읗 이렇게 없었으니까 이 얼마든지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If you know that, 뭘 알고 있다면 롤러코스터가 업, 다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1번이잖아요. 네. 아, 이게 2번이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뭘 알고 있으면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you can guess that, 뭐를 알 수 있냐면 라이프도 똑같이 업과 다운이 있으니까 즉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롤러코스터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네. However, 하지만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항상 뭐 할 수는 없다, 올바르게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you may fail to, fail이란 단어는 실패하다라는 뜻인데 굳이 실패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부정하면 돼요. 뭐를 못할 수 있냐면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뭐가? Apple of my eye는 무슨 말이냐면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소중한 것을 Apple of my eye.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이분도 뭐 할지라도 네가 모든 단어를 이해할지라도. 이건 구성하다라는 뜻이니까 뭘 구성해? 이 비유를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 노래 압니까? 갑자기 뭐 그 나 이거 또 하면은 또 유튜브 막히는데 내 거 끊어야겠다. 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니 이거 중간에 끼면 이거 유튜브 영상 너무 걸리더라고.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중간중간 수업할 때 이거 틀어주거든 막 이런 거. 아무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유니버설이란 말은 우주란 뜻도 있는데 우주에서도 통할 만한 것이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누구나도 알아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Learners of English,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should not despair,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Many metaphor, 많은 비유들이 almost universal, 전부 다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뭐 해도 외국 사람도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In many countries, cultures, 문화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ife is often compared, 뭐에 비교가 된다? 전이는 긴 여행을 말합니다. Since는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뜻이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 잘한다.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해부피피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면 좋습니다.
엄마 이래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드시기 때문에 이래로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고 원본 때문에 이게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2번으로도 잘 나옵니다. 그럼 밑줄을 보면 컴마 다음에 현재 완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본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라이프가 어떻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생각되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생각되니까 퍼포스풀 목적이 있는 전이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한다? 디파처 출발, 패스 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영, 영은 젊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can 뭐 할 수 있다? get off to a good start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in life 삶에서 지금 여기 다운표는 지금 뭐예요? 비유죠. 비유 메타포. 더 에이지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리가드 생각할 때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at the end of the road 이것도 비유죠. 뭐 인생이란 것이 뭐 여행이니까 출발도 있고 중간도 있고 마지막도 있고 출발도 있고 끝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유한다는 얘기입니다.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오래된 노래를 보면 리릭 가사가 어떻게 시작한다? Life is wondrous space. 완도러란 단어가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러 같은 경우면 방황하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Where did I come from? 제가 어디서 왔나요? Where am I going? 저는 어디로 가나요? This clearly show 뭐를 보여준다? Life는 전이에 가깝고 그것은 뭐가 아니다? 비유가 아니고 어떤 것의 비유가 아니다. 영어에만 특징 지어지는 비유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네. 좀 다른 거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디파트 뭐 출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뭐 목적지. 가끔씩 이런 말 보거든. 데스티니 운명. 운명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 좀 어려운 단어가 이거 하고 뭐 있었다. 아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지금 몸으로 생각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지금 한번 나오고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왔나? 네 이렇게 보면 원래는 뭐뭐를 생각하다 이렇게 그럼 이 자리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그는 그러면 인생을 뭘로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오면 수동태가 되거든. 그러면 수동태가 되니까 A가 뭘로 생각되어집니다. B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life가 오고 is sort of as 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단어를 뭘로 바꾸면 리가드로 바꾸면 리가 뭘가 되고 그렇죠 리가디드가 되고 아까 봤던 문장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고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리가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고 여기 이것이 뭐뭐로 간주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좀 어렵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만 보고. 아 고릴라는 빼고